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김종우 기자, 이 4대 금융사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의 실적 발표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단 오늘 21일 우리 금융을 시작으로 해서요. 22일 KB금융, 그리고 또 하나금융의 실적 발표를 하고요. 27일에는 신한금융이 이제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런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KB금융의 경우에는 2분기 당기 순이익으로 1조 1823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됐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수준이고요. 신한금융 역시도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 1조 1108억 원으로 2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하나금융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우리 금융이 보니까 무려 206%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자산시장 거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순으로 가고 있고 은행들한테 또 이제 전달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호실적이 전망되는 배경도 좀 듣고 싶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악재들도 있지만 악재보다 호재가 더 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죠. 순이익 마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순이자 마진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1.4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저치를 보였던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1.38%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앞서 1분기에도 이들 금융지주들은 이런 순이자 마진 개선에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쓴 바가 있는데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돼서 은행권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당분간 금융지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당연히 볼수 있고요. 올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0.04%에서 0.06%포인트까지 이제 순이자 마진 개선이 이뤄지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식시장 훈풍이 사실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각종 수수료,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수수료 역시도 지난해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효과로 올 2분기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금융지주사들 대표적인 배당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중간 배당의 기대감 높아지고 있겠군요. 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다. 뭐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간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그러니까 동시에 중간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호실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이 사상 첫 동시 중간 배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이런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하나금융과 우리 금융의 경우에는 최근 주주 명부 이제 폐쇄 결정으로 중간 배당을 사실상 예고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신한 지주 역시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제 분기 배당을 할수 있도록 정관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KB금융도 중간 배당 의지를 지속해서 꾸준히 밝히고 있거든요. 때문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과연 얼마나 배당을 할 것이냐, 배당 규모에 쏠리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중간 배당 예상 규모를 뭐 각각 다르게 보고 있긴 한데 중간치를 보자면은 KB금융의 경우에는 800원에서 900원, 신한금융은 이제 주당이죠. 400원에서 500원, 또 우리 금융의 경우에는 100원에서 200원 수준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 실적과 뭐 배당 정도 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4대 금융지주의 중간 배당 규모가 각 회사별로 뭐 적게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들의 총액은 무려 1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각사의 이사회 일정들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할 때 금융지주들이 올 8월에서 9월 사이에 배당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중간 배당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금융지주사들 좀 같은 방향으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실적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실적 우량주 섹터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 투자 심리에 있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중요한 그런 한몫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 굉장히 굉장히 중기적인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업종 전반에 걸쳐서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그런 다수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익 안정성도 높고 비용 효율화 이런 측면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 개선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직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데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뭐 영업용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안정적인 그런 종목을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이나 그리고 KB금융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얘기를 해봤듯이 건전성이 양호한 그런 은행 지주들은요. 7월 이후에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실적 우량주 플러스 배당 매력주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8월 중에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런 부분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에 따른 그런 전략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현재 자금의 이동이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 은행, 그러니까 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사 같은 경우에도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쟁이 현재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 상장 그런 이슈가 꼈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장 초기의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금융지주사들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업이 잘 안 되면 비은행 쪽에 또 그런 부분을 좀 당겨야지라는 그렇죠. 것도 이미 우리가 이제 실적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거둘 가능성도 앞으로는 있다. 전략에 따라서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수익 창출력도 좋고 자본력도 좋고 현실하고 디지털 전환 성과가 잘 맞물린다면 이 시대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